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 즉석떡볶이입니다. 즉석떡볶이는 일반 떡볶이와는 다르게 버너에 올려서 즉석에서 끓여가면서 바로 먹는 전골 같은 스타일의 요리죠. 이번 영상에서는 가정에서 어렵지 않게 푸짐하고 맛있는 즉석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쉬우니까 잘 배워두셨다가 여친이나 남친한테 라면 먹고 가라는 말 그만하시고 즉석떡볶이 해준다고 하세요. 밤새도록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즉석떡볶이는 요리 이름은 떡볶이지만 떡이 주인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떡 이외에 다른 것들이 좀 푸짐하게 들어가야 즉석떡볶이다운 즉석떡볶이가 되는 거죠.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떡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요것은 쌀로 만든 두껍고 작은 사이즈의 쌀떡이고요. 요것은 일반 밀떡입니다. 양배추는 꼭 있어야 돼요. 시중에서 파는 저렴한 어묵입니다. 이것도 꼭 있어야 돼요. 라면 사료도 있어야죠. 삶은 계란 두 개. 이건 꾸물이 만두라는 건데요. 씹는 식감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떡볶이에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했고요. 대파 줄기 하나. 이쪽 재료는 소스 만들기 위한 재료예요. 고추장, 후추, 춘장, 새우기다시다, 설탕, 진간장. 이제 요리 시작해볼게요. 사실 요리법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양념장 하나만 잘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재료 잔뜩 때려넣고 물 좀 붓고 만들어놓은 양념장 적당히 넣어서 간 맞추고 보글보글 끓여서 익으면 먹으면 되는 거죠. 일단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계량은 소주잔과 양이 같은 계량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율로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많이 만드실 때 그 비율대로만 조절하시면 돼요. 설탕 하나 넣고요. 새우기다시다는 스푼으로 절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진간장 3분의 1 넣으시고요. 시중에서 파는 춘장입니다. 2분의 1만 넣습니다. 고추장은 두 개를 넣었는데요. 제가 주로 쓰는 고추장은 해찬들 태양채 고추장을 많이 쓰는데 알찬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브랜드의 고추장이 집에 있으실 거예요.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소복히 담아서 두 개 넣어줍니다. 고추장은 좀 더 많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한 번 더 떠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계량으로 알려주세요, 몇 그램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정에서 하는 요리법을 많이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울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추장이나 춘장 같은 이런 양념들은 그람수 정확하게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계량컵 하나로 그냥 하는 걸로. 물 하나 넣어주시고요. 후추 적당히 넣어줍니다.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미원을 사용하면은 떡볶이 맛이 좀 더 강렬해집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사드시는 그런 떡볶이 맛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다시다 이만큼 넣었으면은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조미료는 충분히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들 즉석 떡볶이는 국물을 좀 많이 잡을 거예요. 국물 떡볶이처럼 국물이 한강인 그런 스타일로 하진 않을 건데 그래도 좀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국물을 좀 넉넉히 잡을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좀 깊은 냄비가 필요하겠죠. 얼마 전에 그릇가게 가서 22,000원 주고 하나 새로 사왔습니다. 특히 샤브샤브해 먹을 때 아주 좋아요. 양배추 먼저 바닥에 깔아주시고 대파 큼직큼직하게 잘라서 저렴한 판오뎅 대충 먹기 좋게 잘라서 이상하게 떡볶이에 들어가는 오뎅은 삼각형으로 썰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가? 에라 모르겠다. 다 넣어. 준비한 떡도 잘 담아주시고 쌀떡이 더 맛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떡볶이 매니아들은 밀떡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가 떡볶이를 자주 해먹는 건 아니라서 저도 잘은 모르는데 밀떡파, 쌀떡파 딱 나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준비한 거죠. 그냥 밀떡도 담아주시고 꼬물이 만두도 한 기퉁이에 담아주시고 미리 삶아놓은 계란 두 개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라면 사리 얼려줍니다. 뭔가 상당히 푸짐해졌네요. 물은 여러분 개인 취향에 맞추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국물이 약간 있는 게 좋아서 물을 좀 넉넉히 부을 겁니다. 1리터 거의 다 들어갔네요. 그리고 여기에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듬뿍 올려줍니다. 양념장을 딱 찍어 먹어보고 얼만큼 짠지 판단하신 다음에 얼만큼 넣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딱 넣어주고 끓인 다음에 그 완성된 떡볶이를 먹다가 좀 싱겁다 근데 좀 더 넣으셔도 좋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제 버너 위에 올려놓고 끓여가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방금 만든 즉석떡볶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게 역시 한국인의 오리지널 전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익기 전에 건져 먹는 것도 하나의 묘미죠. 즉석 떡볶이는 말 그대로 즉석에서 해 먹는 거잖아요. 푹 끓은 다음에 먹는 게 맞지만 살짝 덜 익었을 때 하나씩 이렇게 건져 먹는 것도 꽤 맛이 좋습니다. 맞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언제 익을 때까지 기다려? 그냥 아니 학교 다닐 때 이걸 먹으러 다녔어? 잘 살았구만. 아니야. 서울에는 다 그랬어. 나 초등학교 앞에서 200원짜리 먹었어. 아니 그때는 다 그랬지. 이 부르주아 같은 이라고. 아니야. 고등학교 때는 나 신당동 떡볶이라고 옛날에 그 신당동 떡볶이? 나도 거기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뭐 좋았던 기억이 없어. 살짝 돈이 조금 아깝다. 즉석 떡볶이에는 소주지. 그렇지. 한잔 받으시오. 예이. 이럴 때만 신나는 것 같아.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설익은 국물, 이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맛, 이것이 즉석떡볶이의 매력이야. 즉석떡볶이는 처음하고 중간하고 끝이 맛이 다 틀려. 이제 겨우 맛이 있어졌을 때쯤 되면 없어. 안 익은 거 그냥 다 먹으면 막 젓가락도 막 싸우고 막 그랬었는데. 일진이었구나. 아, 젓갈질 좀 하셨어요? 네. 나는 껌 좀 삼켰지. 그러셨어요? 옛날 생각난다, 진짜 이거 먹으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놈이 즉석떡볶이 큰 거 한번 사주면 한 3일을 모시고 다닌 것 같아. 어디 나오셨어요? 논산 대건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논산 대건고등학교 출신들, 우리 가게 오면은 서비스가 남다를 것이야. 근데 왜 뜨거운 걸 먹으면은 이게 나오는지 몰라. 뭐가? 아, 드럽구네. 이 떡볶이는 맛도 있지만은 향수인 것 같아. 어렸을 때 향수 있지. 그 맛이. 난 아니라니까. 나 어렸을 때 못 먹었다고 이거 비싸서. 초등학교 앞에서 난 200원짜리 먹었어. 아, 그때는 우리도 이거 없었어. 좀 커서 얘기지. 떡볶이엔 단무지 한 큰 먹어야 돼. 계란 하나 잡숴볼까? 걱정 마, 두 개 넣었어. 계란은 국물 불어가지고 짜박짜박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반은 그냥 먹고 반을 국물에 비벼야지. 어리석은 것. 계란 방금 삶은 거라 너무 맛있다. 계란 더 익어버리면 맛없을 것 같아. 빨리 옮겨놔. 나는 푹 익혀서 불어서 먹을 거야. 나도 같이 먹어줄게. 내 거야. 이제야 비로소 떡을 좀 먹어볼까? 나는 밀떡이 맛있어. 밀떡하고 쌀떡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 같아. 안 되겠다. 식혀야 되겠다. 빨리 빨리. 입이 뜨거워졌나 봐? 뜨거워 뜨거워. 물 먹어 그럼. 식히는 데는 이게 최고야. 양념장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뭐 준비한 재료도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떡이나 뭐 오뎅이나 만두 이런 것들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아무거나 드시면 상관없잖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꽤 근사한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괜찮은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맛이 조금 부족한 것 같잖아. 여기다 라면 스프를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 아니. 나는 이게 더. 이게 더 좋아? 너무 맛있어. 배 많이 고팠나 봐? 아니야, 밥 먹었단 말이야. 그치, 밥 먹었지? 나 뻥! 하지마 그런 거!